공삼 테이블, 공삼 테이블, 공삼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공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, 어제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이죠. 라즈베리 크림치즈 파이 준비했습니다. 그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일단 겉에는 엄청 바삭해요. 한 두 달 전에 나왔었던 콘파이는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이거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. 속에는 이렇게 치즈랑 라즈베리가 이렇게 꽉 차 있어요. 우, 엄청 많네. 치즈 맛은 그렇게 세지 않고 그냥 새콤달콤한 딸기잼이 좀 많이 들어간 파이 같아요. 굉장히 약간 새콤달콤해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약간 느끼함을 아메리카노가 싹 가셔주는 느낌? 좋아요? 이게 라즈베리라서 그런지 일반적인 딸기보다는 새콤한 맛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그 새콤한 맛을 요 흰색깔 치즈가 조금 더 잡아줘서 밸런스가 살짝 맞긴 한데 가끔 한 번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맛?
여보세요, 여보님. 03. 계속 먹다 보니까 느끼한데 요 아메리카노 산 게 신의 한 수예요. 먹다가 아메리카노 한번 마시면은 뭔가 입안이 리셋되는 느낌? 저는 개인적으로 콘파이가 더 맛있네요. 그냥 기존의 딸기잼보다 약간 더 새콤한 라즈베리 잼을 뜨겁게 달궈서 이렇게 먹는 느낌? 뭐 그렇게 맛있진 않네요.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네,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안녕.